아니야. 나 그게 더 더러워. 차라리 내가 손에 묻는 게 나아. 뭐야, 지금 이렇게 했는데. 미안해. 아, 드시라고요. 게레갈비 2인분하고 김치찌개, 그다음에 청국장, 그리고 또 오징어 면사리도 해서. 네네. 아니 LA에서 왔어요? LA에서 안 왔어요. 아 예. 사장님 일일이 그 대꾸 안 해주셔도 돼요. 그 지금 LA에서 왔다 약간 쪼끄를 한 건데. 실제로는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형님? 너 때문에 처음 온 거야 지금. 그래 누가 요즘에 을지로라 그러냐? 힙지로라 그러지. 왜? 힙해서. 보통 보면 이런 유명한 집들은 양념을 하는데 약간 레시피가 또 따로 있고 절대 안 가르쳐주잖아, 막 알지? 양념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안 넣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아 여기 뭐 반찬이 좋네. 파김치 맛있네. 그러니까 딱 냄새가 맛이 벌써 좋아. 우와. 자 게임 한번 갑시다. 형님이 지금 먼저 뜨고 싶은 찌개가 마음속에 있어. 난 알아 뭔지. 뭔데? 용기야 네가 먼저 들어. 야,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제 돌아도 돼? 어. 이거. 야 씨. 이거. 아니 사실은 최근에 형이랑 저녁을 먹는데 청국장이랑 김치찌개가 있는데 김치찌개만 드시더라고. 김치찌개가 맛있었겠지 그때. 아 얘 막 쏠 것 같아 막. 아 겁나 죽겠어. 야 야 좀 조용히 해 좀. 오 잘 드셨습니다. 일단은 맛을 먼저 한번 봐야지.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야 근데 좋아. 클라이밍 해가지고 손이 너무 떨려. 야, 진하네. 그런데 왜 유명하다 그런지 알겠다. 와, 김치도 적당히 신김치. 나 이런 맛 좋아해. 아 근데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 진짜. 오징어 볶음살이. 비벼야 되나? 야. 그래야 돼요? 맵게 먹는 사람이 있고 싱겁게 먹는 사람 있잖아. 잘라서 오니까 이거 손으로 될 이유가 없구나. 아니 괜찮아요. 아니야. 나 그게 더 더러워. 차라리 내가 손에 묻는 게 나아. 뭐야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미안해. 빨리 한번 주세요. 빨리 주세요. 왔어. 빨리 주시라고요. 왔어. 근데 왜 줄 서서 먹는지 알겠다. 적당히 불맛이 딱 난다. 야 근데 진짜 김자인 선수 대단한 것 같지 않냐? 결혼해서 애가 있다고 하잖아. 근데 결혼하셨다고요? 그래서 애기가 있대요. 근데 그때까지 이렇게 몸 관리를 잘하고. 아, 하셨구나.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어떻게 한번 싸줘? 아니 드셨어요. 나 그게 더 더러워. 나는 그런 거 있잖아. TV 보면서 방방곡곡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거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데 굳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너 조금만 먹으라고. 너 맨날 너 많이 먹잖아. 아, 그 뜻이 아니긴 했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너 김밥 한 줄 먹었어 안 먹었어? 딱 걸렸잖아 나한테. 먹다가 모래 숨어서 먹다가. 그걸 또 어떻게 봤어? 다 보이지. 막 시야가 얼마나 넓은데 36도 뒤에 뭐라고 이제 다 보여요. 근데 두 분은 맛집에 줄 서서 기다리셔서 드시는 타입이에요? 난 아니야. 기다렸다가 막 먹고 이런 성격이 못 돼. 그때까지 속에서 안 기다려줘. 우리 같은 사람 때문에 항상 이제 맛집 옆에 비슷한 집들이 있어요.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네요. LA갈비 여기서 처음 시작했다고. 근데 옆에 다 생겼다며. 생기면서 앞에 단어가 딱 생기잖아. 원조. 원조. 사장님 여기가 원조죠? 네, 이 국물이 제일 원조예요. 동네에서 증명돼요. 고기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형 고기 진짜 부드럽죠? 솔직히. 아니야? 너 약간 지금 배고파서 그래. 근데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얘기해도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양파 소스. 맛이 없으면 얘기해도 돼 이 한마디에 이모님께서 요걸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 맛있긴 맛있어. 그 양념 맛이 약간 다른 것 같아. 무엇보다 다 구워서 나온다라는 점. 거기다가 밑반찬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식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집이야. 지금 사실 오늘 이것도 김자인 선수랑 클라이밍 끝나고 밥 먹으러 어디 가자 그러다가 딱 왔는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카메라가 들어온 거야. 찍으려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우리는 좋아.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과연 그거를 하고 좋아할까.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맞아요. 다 봐요. 그게 유튜브 세상입니다. 아니 원희 형님도 요즘에 저기 편의점 앞에서 맥주 드시고. 맛있어? 편의점 앞에서요. 파라솔 깔고 맥주 마셨어요. 지금처럼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저는 치킨집 가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맥주 한잔 할래요? 아, 유튜버들은 다 이렇게 해야 돼? 제가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Nope. 하면 뭐해?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카스 한잔 할래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계속 찍고 있어. 누가 누구랑 하는데? 혼자! 우리 PD랑 그냥 카메라 하나 앞에 이렇게 있고 지도 이렇게 찍으면서 맥주 마시고. 지금 밥 찍었는데 카메라가 고프로까지 씨 세대가 지금 막 너무 과하게 따라붙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맨날이래. 수영 제일 수영. 야야야 수영 얘기 좀 한번 하자. 수영을 왜 이렇게 좀 잘하세요? 정유인 선수 집에 돌아가는 뒷모습이 너무 무거워 보이더라. 아 이거 집에 안 되는데? 한 번 더 할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경기를 했어. 약간 이거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 수영인데 팔을 안 쓰게 하면 어떡하니? 와 형 사이클 형이랑 잘 어울린다. 근데 보통 보면 사이클은 뭐 20분, 30분씩 하는 게 아니라 타면은 뭐 몇 시간씩 타잖아. 뭐 그래도 한 두세 시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고. 뭐가 재밌는데? 세 가지만 얘기해줘봐. 뭐 우선은 경치 볼 수 있고요. 자동차 타면서 경치 볼 수 있지. 자동차는 내가 가는 데 있어서 바람을 맞거나 이 자연을 함께 공기를 뭐 맡을 수가 없는데 자전거 타고 가면 이 분위기의 경치와 공기 얼마나 좋은지. 매연 없어 매연? 이렇게 가면 자전거 못 타. 사이클을 한번 경험도 한번 해봐야겠지 그러면. 다음에는 사이클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맘때쯤 나오면 조원이 슬레이트 하나 둘 셋 갑니다.